구독자 3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뷰티 유튜버는 한국이 거리 두기 해제가 되자마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계기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녀의 직업인 뷰티 유튜버로서 한국은 뛰어난 화장품이 많고 패션에 대해서 진취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뷰티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그녀는 한 달간의 한국 여행에 완벽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급기야는 가능만 하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한 어떤 경험이 그녀를 이토록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게 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유학, 직업, 여행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간 오직 관광을 목적으로만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1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과 만나 가정까지 부린 외국인까지 증가해 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는 모습이 낯설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단체 관광으로 흔한 관광지에만 방문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현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과 K-POP 가수들의 SNS 글들을 통해 평소에 눈여겨두었던 한국의 즐길 거리를 위해 개인적인 방문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뷰티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프랑스의 유튜버 앤디 엘라가 한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강남 스타일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만 한국을 접했던 그녀는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에 대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너무 달라서 정신을 못 차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첫날 무리에서 감기가 걸린 그녀는 한국의 병원을 방문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끝난 진료에 이어 약을 처방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눈 깜짝할 새였다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해야 하고 그마저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1차와 2차로 나눠 의사를 만나야 해서 실제로 진료가 끝나기 위해서는 한참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프랑스에서만 살아온 그녀가 단몇분 만에 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게 된 것에 놀라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그녀가 한 달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그녀의 발이 되어준 것이 바로 한국의 지하철이었는데요. 그녀는 선진화된 한국의 지하철과 그에 걸맞은 국민성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 지하철을 처음 이용한 그녀는 잔뜩 흥분해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당장 프랑스에 들여와야 한다며 간편한 결제 시스템과 배차 시간이 짧아서 탑승 인원이 나뉘는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배차 시간이 길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일본처럼 꾸역꾸역 밀어 넣어야지만 탑승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심지어 소변을 아무데서나 보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난 악취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한국에 반한 그녀는 한 달 동안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을 즐기며 한국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 뒤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영상에서 한국을 떠나기 싫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의 한국 생활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프랑스가 얼마나 뒤떨어진 나라라는 걸 깨닫게 해줬다. 무엇보다 한국은 너무 안전하다. 수많은 CCTV와 밝은 조명 때문에 밤에도 안전하다고 느낀다. 길거리를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프랑스와는 전혀 딴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치안은 생각보다 그리 좋진 않고 아주 열악해 이전부터 도둑천국으로 유명했습니다. 파리에 오는 많은 관광객, 특히 현금이 많다고 소문난 아시아인을 노리는 좀도둑은 물론 조금이라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들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여러 한국인도 똑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A씨는 한 번은 밤에 귀가하는데 지하철의 지린내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만취 상태의 노숙자가 지하철에서 자면서 용변을 본 것이었다. 지하철이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흐르는 그것과 냄새는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며 프랑스가 기본적 시스템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말했습니다. 이런 프랑스와 대부분 국가를 여행하는 유튜버 앤디 엘라가 한국에 살고 싶다고 밝힌 건 인간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있고 싶어하는 본능이죠. 이어서 그녀는 단순히 음식점을 가서도 주문에까지 걸리는 시간도 한국은 단순하고 빠르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것을 여유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냥 느린 것뿐이라고 폭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의 발언에 많은 그녀의 시청자들이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불안함이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 살기로 결정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상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의 불안은 현실이고 한국의 팬으로서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솔직히 치안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이것이 프랑스 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나의 일상도 불안합니다.
서울 만세. 앤디가 한국에서 오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과거 뉴욕 몇몇 영상에서도 스트레스가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여유로워 보이네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 지하철에서 겪은 기억에 남는 일도 밝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으니까 한국인 남성분이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알려주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본인의 휴대폰에 집중했다. 한국인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빠진 그녀는 정말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눈물 맺힌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 특히나 여성으로서 살아온 그녀에게 대한민국의 높은 치안율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필사적일 수밖에 없죠.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치안 수준이 당연하게 여기는 점이지만 외국인이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점입니다. 단순히 카페에 소지품을 놔두거나 집 앞에 택배를 놔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처럼 본인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밤에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감사할 따름입니다. 순간 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